이상민 감독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그 전반전 1쿼터에는 조금 그 브라운 선수에게 득점을 많이 줬습니다. 네, 뭐 좀 적극적인 수비를 좀 원했는데 너무 조금 초반에 조금 브라운 선수한테 너무 많은 득점을 준 것 같아요, 사실은. 네. 뭐, 예. 하지만 그래도 좀 국내 선수들이 오히려 좀 볼 감각이 그 덕분에 좀 떨어진 것 같아서요. 네. 뭐 나름 뭐 오늘 수비 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. 예. 카롤 선수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? 나쁘지 않았고요. 사실 카롤 선수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상대 수비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포스트에 투입이 공이 좀 많이 안 들어갔어요. 그래서 후반에는 조금 더 포스트 공격을 좀 많이 거기서 유발돼가고 파생되는 공격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전자랜드에게는 이제 3승을 올리고 있는데 네. 후반전에는 어떤 수비로 위주를 할 겁니까? 공격을 좀 많이 더 아무래도 저기 수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전자랜드들이 상당히 저희 공격력이 리바운드 좋기 때문에 오늘 포커스는 좀 수비 리바운드 쪽으로 많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전반전은 대체적으로 오펜시벌 많이 안 뺏겼고요. 하여튼 후반에도 다시 그 리듬 찾아갖고 수비를 좀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공격을 좀 리듬을 찾고 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